안녕하세요. 맨스케입니다. 저는 일본 유학부터 시작해서 취업, 결혼, 집 구매까지 전부 일본에서 했고 벌써 일본에서 10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말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정말 많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일본은 정말 도박, 도박에 미친 나라입니다. 파친코, 슬롯부터 시작해서 경마, 경륜, 보트레이스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도박과 이로 인한 독특한 일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은 법적으로 만 20세, 즉 대학교 3학년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파친코는 만 18살, 즉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기에 카이지라는 만화가 탄생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 이 많은 도박 중에 일본의 복권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잠깐, 복권이 도박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지만 복권은 위에 말한 파친코, 경마와 같이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일본 복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금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복권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유는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인데요 말은 그럴싸한데 다른 세금도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복권을 알아보러 가시죠. 한국은 전자복권을 제외하고 로또, 연금복권, 스피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에 반해 일본은 로또 종류만 미니, 식스, 세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넘버스, 빙고, 종이복권, 즉석복권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우선 로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또는 한국에서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로또는 미니로또, 로또 6, 7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미니로또는 숫자 5개, 로또 6는 숫자 6개, 로또 7은 숫자 7개를 맞추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미니로또입니다. 미니로또는 1에서 31까지의 숫자 중에 5개를 맞추는 로또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추첨하고 한 게임에 200엔, 환화로 2,000원 정도 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약 17만분의 1, 한국 로또가 814만분의 1에 비하면 굉장히 맞추기 쉬운 숫자이긴 하네요. 1등 당첨 금액의 기대치는 약 1,000만엔, 환화로 1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3회 당첨 금액을 보면 1억 2천, 9천, 1억 5천 이렇게 약 1억 원 가까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또6입니다. 로또6는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해서 한국과 다른 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첨일은 월, 목, 주 2회 추첨이며 한 게임에 200엔, 약 2,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 로또는 1에서 43까지의 숫자를 6개 고릅니다. 한국은 1에서 45죠. 그렇기에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은 814만분의 1, 일본은 609만분의 1, 그리고 1등 당첨금의 기대치는 약 2억엔, 환화로 2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2월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2월이 되면 될수록 당첨금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일본은 1등 당첨금의 최대치가 존재합니다. 로또6의 최대치는 60억입니다. 만약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100억이 쌓였다. 이때 1등 당첨자가 한 명이 나온다면 100억을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대치인 60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40억은 다음 로또 추첨 2월 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최근 3회 데이터를 보면 33억, 20억, 1등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달에는 4번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6월 달에 4주 연속으로 1등 당첨금이 60억이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다음은 로또의 마지막 로또7입니다. 로또7은 1부터 37까지의 숫자를 7개 맞춥니다. 매주 금요일 주 1회 추첨하고 한 게임에 300엔, 3,000원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은 무려 1,029만분의 1. 특이한 점은 보너스 숫자가 2개라는 건데요. 그래서 2등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또6는 숫자 3개를 맞추면 5등이 당첨되지만 로또7은 숫자 3개랑 보너스 숫자 중에 하나를 맞춰야지만 최소의 당첨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 기대치는 60억이며 1등 당첨금은 최대 100억입니다. 최근 3회 데이터를 보면 당첨자 없음 100억, 38억입니다.
다음은 빙고5입니다. 매주 수요일 주 1회 추첨이고 한 게임에 200엔, 2000원입니다. 빙고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고르고 빙고가 몇 라인이냐에 따라 당첨금이 바뀝니다. 실제 복권을 구입할 때 용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등은 약 550만엔, 5500만원입니다. 최근 3회 데이터를 보면 3300만원, 1등 없음, 2900만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2월이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1등이 안 나오면 2등 당첨금이 엄청 높아집니다. 보통 2등이 200만원인데 1등이 없었던 회차를 보면 2등이 1000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넘버스라는 복권입니다. 넘버스는 3, 4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매일 추첨하며 한 게임에 200엔, 2000원입니다. 넘버스 3는 0부터 999까지의 숫자를 맞추면 되고 넘버스 4는 0부터 9999까지의 숫자를 맞추면 됩니다. 게임 방식은 스트레이트, 박스, 세트라는 세 종류가 있고 구매 시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할지 꼭 정해야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첨번호와 순서까지 맞아야 하고 박스는 순서 상관없이 당첨번호에 내가 고른 숫자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세트는 스트레이트와 박스를 동시에 거는 방법입니다. 넘버스 3로 예를 하나 들자면 당첨번호가 892라고 한다면 스트레이트는 892 이렇게 당첨번호와 순서가 다 맞아야 됩니다. 박스는 순서가 상관없다고 했으니 이런 번호들이 당첨번호가 됩니다. 만약 내가 289의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복권을 샀으면 꽝입니다. 반대로 8, 9, 2의 박스를 샀다면 스트레이트에 맞았지만 당첨금은 박스 당첨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당첨금이 조금 적어도 두 개에 다 걸고 싶을 때 사는 게 세트입니다. 내가 산 번호가 스트레이트면 스트레이트의 당첨금, 박스면 박스의 당첨금을 받습니다. 물론 세트는 양쪽에 다 걸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박스 단독으로 거는 것보다 당첨금액은 적습니다. 넘버스 4 기준으로 스트레이트가 약 1000만원, 박스가 약 50만원, 세트로 구입했는데 스트레이트를 맞으면은 50만원, 박스가 맞으면 20만원입니다. 넘버스 3는 넘버스 4를 기준으로 0 하나씩을 빼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당첨금을 보면 스트레이트가 900만원, 박스가 74만원, 세트 스트레이트가 480만원, 세트 박스가 37만원입니다. 제 경험상 달력에 있는 숫자가 당첨번호일 때 당첨자가 많아서 당첨금액이 적어집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제 생일이 6월 29일인데 0629 이런 숫자를 고르면 그만큼 당첨금액이 적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생일을 고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67 이렇게 달력에 없는 숫자가 당첨됐을 때 당첨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복권, 종이 복권이나 즉석 복권, 그리고 스포츠 복권 등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복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저 맨스케가 느낀 일본의 이모저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